시작하시면 되고요.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훅 집어넣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. 괜찮으니까. 목소리 크게. 전수가 근데 방송까지 하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되시고요. 알겠습니다. 이름은 처음이라 그러셨죠. 그럼 제가 네, 말을 뭐... 되게 편하게 해드릴게요. 네네. 네. 근데 선생님 새롭게 내가 가장 크게 나오는 말은요. 선생님이 새롭게 좀 면접을 봐야 된다 그래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올해 들어오면서 내가 이상하게도 내 욕심이 좀 커지는 애라 그래요.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할 때고 내가 뭔가 새롭게 다시 한번 한 발을 내딛어야 되거든요. 소름. 하세요. 아 지금 하고 있는 거. 네.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? 그 친구 따라 왔긴 했는데 네. 오면서도 계속 생각했거든요. 네. 어떤 걸 하면 될까? 어떤 얘기를 할까? 근데 사실 뭐 다들 대부분 다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질문들이 다 비슷하잖아요. 뭐. 아니요, 다 각양각색이에요. 아 그래요? 뭐 돈 많이 벌 수 있나요? 뭐 성공할 수 있나요? 그런 질문을 의외로 안 해요. 아, 안 해요? 네. 아, 초차 티가 나네. 아, 그래서 타로 이런 것도 안 봤고 네. 사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런 거. 근데 사주랑 타로랑 이런 무당의 신점이랑은 다르죠. 아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일은 하세요? 아니요. 일은 안 합니다. 새롭게 내가 면접을 봐야 된다거나 뭔가 시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내 욕심이 커지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게 난 맞다라고 말이 나오거든요. 근데 제가 욕심이 많은데 네, 많아요. 많은데 이게 안 따라가서 노력은 하지만 성과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치고 한 게 거의 한 8년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그 22, 23살부터 했나? 그래서 제가 원한 걸 성취한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큰 걸 도전을 했지만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그런 걸 하는 거는 좀 단계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예. 그래서 이런 것도 사주팔자인가? 그냥 노력한 만큼 뭐 성과가 안 나와서 지금도 새로운 걸 또 도전을 했고 지금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 건 아닌데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이력서를 넣고 그런 상황에서 좀 그냥 유치하긴 한데 첫 직장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을까? 그런 온대가 따라 드는 해예요. 그래서 아까 선생님 면접 볼 일이 있어요. 선생님 새롭게 시작인데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 욕심이 커요. 그 욕심 따라가야 돼요. 아 확실하게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보통 선생님이라고 하세요. 선생님의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 없는데 요즘 의문이 드는 게 제가 가는 이쪽이 아무래도 재능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다음에 이 돈의 해전도 좀 필요한 곳인데 과연 이런 곳에 가서 내가 잘 적응을 하고 잘 버틸 수 있을까? 거기서 자꾸 상충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보고 우리 말로 치면은 생각이 앞서서 네가 네 복도 못 받는다 그래요. 아, 일단 도전을 해봐라. 면접 볼 일이 있고 그 말은 즉슨 서류 통과를 해서 그래도 너 좀 와봐라 하는 소리겠죠. 근데 그 면접에서 선생님이 잘 해낼 거고 그 면접에서 통과를 할 거고 그럼 선생님 거기에 첫발을 내딛겠죠. 근데 나는 선생님을 높이 사는 게 딱 하나 있어요. 선생님은 기동량 눈동량이 빨라요. 네. 네, 좀 흔히 말해 선생님 말로 치면 내가 두뇌 회전이 좀 느려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선생님 의외로 기동량 눈동량은 빨라요. 그래서 선생님은 남들보다 두 배의 노력은 필요한 사람은 맞아요. 근데 다만 내 곳으로 습득하는 속도는 남들과 비슷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시네.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. 정확하니까 무당하겠지. 그러니까 10년째 나도 지금 하고 있지. 밥 벌어먹고 살지. 아 근데 그게
좀 힘들어요, 솔직히. 그 무슨 일인데요, 그 도전하는 게? 아니, 아니 지금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. 그러니까. 지금 IT 쪽인데, 저는 IT 쪽이 아니거든요. 공대잖아요. 근데 저는 평생을 문과로 자랐거든요, 문과생으로. 그 언어도 외국어도 하면서. 근데 잘하는 건 아니고. 근데 이쪽 가서 이모를 또 쓰니까, 진짜 남들보다 두 배 열심히 하거든요. 매일 남아서 자습도 하고, 늦게까지 하고. 그래서 노력은, 근데 어딜 갔나, 노력은 다들 주변에서 노력은 한다. 근데 이게, 욕할 뻔했네. 제가 학창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, 이게. 니는 노력을 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돼? 이런 말들을 듣고 산 지가 거의 10년 넘다 보니까. 내가 한마디만 해줄까요? 네. 조까고 있네, 지니 씨바 얼마나 잘한다고. 속이 다 시원하지? 네. 대신 욕도 해주는 게 부당이야, 선생님. 근데 웃긴 게, 네. 그런 사람들 말에 선생님 스스로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, 그리고 또 하나는, 선생님의 본 사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은 특별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특별하다는 게 막 뭐 너 신기 있다 뭐 있다 그게 아니라, 선생님은 약간 뭐랄까요? 내가 추구하는 이상과 내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선생님은 내 이상을 따라야 되는 사람인 거라. 현실보다는.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을 쫓아가는 게 맞고, 대신 선생님이 참 내가 아까도 높이 산다 그랬잖아요. 귀동량, 눈동량도 빨아요. 또 노력도 할 줄 아는 사람. 다만 선생님의 선택에 있어서 나는 애써 미련 남기기보다는 차라리 저질러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. 그리고 또 하나는, 내가 선생님 진짜 이게 좀 낯간지러운 얘기기는 한데요. 선생님 연애는 해봤어요? 저요? 네. 아, 근데 그 얘기 좀 하려는데, 아, 연애는 해봤는데, 그 여자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, 아, 그런 거 있잖아요. 막, 내가 먼저 말을 해볼게요. 네. 만나긴 해, 좋기는 해. 근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지 않아요? 아, 정은 가요. 정은 가는데, 가만, 그게, 다른 말로 보면은, 정은 가는데, 그러니까 그 정이 안 간다라고 하신 게 아마 제 생각에는,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저는 유단히 저는 희한하게 여자친구가 된 순간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친구가 된 그 여자는 그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일시 잠깐의 어떤 그런 걸 만나는 사람들은 만족이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극단적이에요. 그래서 여자친구 그러니까 심지어 그 여자친구가 된 과거 여자친구도 그렇지만 정말 집안도 괜찮고 바르게 잘 자랐고 얼굴도 괜찮고 심성도 좋은데 단 한 가지 그걸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이 안 가는 거지. 네. 흔히 말해서 우리말로 치면 살정도 정이고 네. 뭐 흔히 말해 죄송해요 욕정. 시청자분들 떡정도 정이라고 하는데 네, 그렇죠. 그게 안 되니까 선생님이 안 되는 거라. 근데 그래서 내가 거지? 아까도 네. 선생님 연애는 해봤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.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웃겨요, 선생님. 그렇죠.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편한 사람도 있고, 내가 옆에 여자가 많아야 편한 남자가 있고, 내 옆에 남자가 많아야 편한 여자도 있어요. 이 사람의 만족도는 그 누구든지 다 달라요. 왜? 생김새가 다르든 입맛이 다 다르니까. 근데 선생님을 참 내가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그 선생님은 카사노바인 거야. 내 사람한테 정을 안 주게 되고, 이상하게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줄 듯 말 듯 할 때가 가장 좋은 거라. 근데 하나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렇다고 선생님 잡은 물고기한테 밥 안 주냐 또 그거는 아니야. 흔히 말해 내가 마음은 줘. 근데 다만 내가 흔히 말해서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이 사람한테 만족감을 심겨줘야지 만족감이 들게 해줘야지 그거는 있겠어요. 근데 다만 선생님은 하나 아직은 내가 미완성인 거라 미성숙한 거라 그렇죠. 그렇다 보니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기대려고 할 때 그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너와 내가 타이틀이 정해졌을 때 애인이라는 연인이라는 타이틀이 정해졌을 때 그 타이틀이 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그렇다 보니 아직 왜냐? 선생님이 아직 내 기량을 다 못 붙이고 내 뿌리가 내리질 않았거든. 아, 맞아요.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이상하게 서른 넘어가면서 서른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 몇 살이에요? 네? 딱 말씀하신 몇 년생이에요? 지금 90년생이에요. 말띠 서른 경우 이제 서른 넘어가면서 서른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뿌리를 내리는 기점이에요. 올해가
그래서 면접을 봐야 돼요. 내가 시작을 해야 돼요. 겁먹지 말고 가셔야 돼요. 아니 남자가 불알주 쪽 있고 고추 잘 쓰면 되는 거야. 네,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내가 흔히 말해 결혼하게 되면은 내 부인 굶겨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. 요즘 시대도 똑같이 옛날이라. 뭐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. 아유 뭐 서방이 별거 있나. 밤에 나 잘 채워주고 나 배 잘 채워주면 되는 거지. 정말 그게 맞는 거거든. 근데 다만 내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이 너무 깊어. 내 생각이 너무 마인드맵으로 뻗쳐나가. 나 점심 뭐 먹지 하면 아 그래 설렁탕을 먹을까 곰탕을 먹을까 도가니를 먹을까 아니야 좀 느끼한 게 되겠는데 파스타를 먹을까 그럼 거기서 또 뻗쳐. 아 곰탕은 저기 서울 깍두기를 갈까 아, 저기 어디 뭐냐 로컬 맛집을 갈까 파스타는 저기 서면을 갈까 남포동을 갈까 뭐 할까. 와, 제발 선생님 1절만 해요. 아니, 그걸 어떻게 채워줘. 그거를 저 그것도 고민이거든요. 그래서 심리학 책도 입으로 좀 많이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심리학 서적도 많이 사서 읽어봤는데 저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런 줄 알았어요. 저는 처음에 다들 하나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뻗쳐나가고 집에 오면 피곤해하고 자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난히 제가 좀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와서도 막 주변 둘러보면서 호기심도 많아서 그렇게 그렇겠지만 순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그지 얼마나 놀랐겠어. 저 사람은 남잔데 왜 여잠복을 입고 있을까. 저 사람이 무당이라고 생긴 거 봐서는 내가 생각했던 무당의 이미지랑 너무 다른데 저 사람이 과연 잘 볼까. 막상 앉았어. 내가 이 무당이 딱 한마디 뱉으니까 혹시 뭐지 이게. 저기 위안화도 있고 뭐 여기 다양하게 있길래 아 다 복채 그런 걸 다 주시고 하신 건가 아무튼 이거를 좀 제어를. 아니요, 저는 선생님 내가 딱 한마디 해줄까? 나는 예약하기 되게 힘든 무당이에요. 나는 흔히 말해 상담료라 그래요. 복채라고도 하고 네. 저는 그걸 미리 때 통장에 쑤셔놓고 줘야 예약을 잡아줘요. 아, 참 신기하죠? 네. 아, 왜 그렇게 해야죠? 모든 선생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도 있어요, 이렇게. 근데 다만 내가 선생님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큰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아니한 게 뭐냐면은 생각이 많아야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. 생각이 깊어야 학자인 줄 알아. 아니야. 단순해요. 단순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단순하고 순간적인 임기응변이 강해야 현명한 사람이에요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? 이러고 말하고 싶어요. 그러면 선생님도 그러겠죠. 아, 저 인간은 나랑 좀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, 말하는 건 아니네. 나 선생님보다 나이 되게 많아요, 생각보다.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순간적인 임기응변에 대비를 해서 또한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내가 정말 내 발을 잘 내딛고 내 이 심경의 변화를 조율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선생님 근데 내 조율 되게 잘하잖아. 참 웃긴다.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다. 연애하지 마, 당분간은. 왜냐면은 선생님은 그게 있네. 이거 보면 진짜 대단한 남자네. 보통 남자들 보면 여자친구한테 끌려다니잖아요. 네. 근데 선생님은 아니야. 내가 공부할 게 있으면 그거 끝나고 봐야 돼. 조율 되게 잘한다. 지금 거의 와. 이거 홀딱 벗겨진 느낌이죠. 그거야 다섯 개 이상하지. 어 맞습니다. 내가 맞아요. 말한 주제가 다섯 개도 안 돼요. 맞아요.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올해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맞고 그 기운이 따라들어서 31, 2까지는 창창해요. 그러니까 선생님 도전해보시고 좋은 자리 나타날 거니까 거기에 가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노력에 있어서 조금 더 한다는 것도 말 안 나와요. 지금처럼만 하세요. 그러고 나시면 선생님 충분히 편하실 것 같아요. 어떤 여자를 만나야 제가 조금 선생님이요? 네. 좋은 기운? 되게 기센 여자를 만나야 돼요, 선생님은. 제가요? 응. 선생님한테. 아니, 그 기센 여자를 만나라고. 왜냐, 선생님한테 굽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쿨한 여자들 있잖아요. 만약에 오늘 선생님이 약속이었어. 근데 어, 내가 뭐 중요한 일이 생겼어. 그럼 그래? 딱 그런 여자. 그게 선생님한테 잘 맞아요. 어, 오빠 왜 그래? 막 이러면 선생님 귀찮아. 아, 쉽습니다. 네. 아, 쉽어요.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자를 만나시는 게 선생님한테도 좋고 아직은 혼인의 기운은 비추지는 않아요. 그러기 때문에 재미나게 연애하시고
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혹시라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나중에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 주세요. 알겠습니다. 말씀을 더 내어드려요.